소니 RX1R2의 AF 모드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X1R2는 기존의 전작에서 생략되었던 AFC 모드가 새로 추가되어 AFS, AFC, DMF, AMF를 모두 전면의 버튼을 통해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접 촬영의 경우 렌즈링에서 이렇게 매크로와 일반 촬영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FS 모드부터 시작하여 AF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FS 모드에서는 와이드, 중앙, 플렉서블 스팟, 확장 플렉서블 스팟, AF 로건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앙 초점으로 하여 AF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FC 모드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FC 모드의 경우 399개의 위상차 AF와 25개의 콘트라스트 AF를 활용하여 빠르고 정밀한 AF 초점이 가능합니다. 와이드 모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사체의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어 보다 정밀하고 빠른 동체 추적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확장 플렉서블 스팟에 대해 설명하자면, 확장 플렉서블 스팟은 중앙 초점 주변에 있는 위상차 화소를 활성화하여 AFL을 보다 정밀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은 DMF 모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MF 모드는 AF 모드를 쓰면서도 초점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모드이며 풀타임 매크로와 같은 기능입니다. 현재 포커스 피킹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메뉴에서 포커스 피킹을 끄게 되면 DMF 모드에서도 포커스 피킹을 활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초점을 누른 상태에서 초점링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초점 확대 역시 지원합니다. 그 상태에서 중앙 버튼을 누르게 되면 12.5배 배율로 AMF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AMF 모드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F 모드의 경우 수동 초점으로 초점링을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초점링을 조절하여 수동으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시 AMF 도우미를 끄고 켤 수 있으며 끈 상태에서는 초점링을 돌려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게 되어 화면을 보면서 편리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고 AF 도우미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초점링을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확대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AF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이 되며 중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역시 똑같이 12.5배 배율로 확대되게 됩니다.